전쟁 때 약간 그 여러 가지 그 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테고 그 나이 때. 그렇죠. 이제 미군이 이렇게는 폭격하는 것도 이제 아이고, 보시고 그러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도 예. 상징해요. 예. 그 내가 개성이 고향인 건 이리수로 네. 180리예요 서울서. 예. 거기 자전거를 갖고 이제 쌀 고향이니까 친척집에 가서 쌀 받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걸어서 갔어요 그때는. 예. 아우 비행기 그 이제 섹스기라고 그래 그때 그 호주 비행기라고 예. 옆에 이렇게 달린 게 있었어. 예. 그게 제일 빨라고 무서워. 그게 내댕감에다가 뜨더니 그냥 이상한 기관총 소리가 나서 아버지가 날 끌고 그 강릉 밭으로 예. 강릉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 숨었지. 에. 그러고 있는데 그냥 뭐 몇 분 동안 뭐 몇 초인지 몇 분인지 갈기고 갔는데 나와 보니까 길가에 그냥 그 농민들이 그게 뭐 과장하지 않고 알구지에 시신을 실으면 한 열 개는 실겠죠. 이제 기관 사격을 하고 바로 또 삐다가 나. 댕겨서 네. 뜯어 하더라. 괴뢰군이 농민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이동을 하느라 우리가 발사를 했다. 부대 이동을 저지했다. 네. 그 성공을 축하한다. 뭐 이런 걸로. 그때 직접 내가 갈기는 거를 봤죠. 그, 네. 그 속에 있었었어. 예. 네. 전쟁의 참상이네요, 진짜. 예, 예. 피난 내려가셔서는 또 장사수완을 발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성상인의 이 피가 또 있으셔서 그 또 수완을 발휘하셨던 걸로 뭐 아닌가 싶어요. 유전적인지 뭔지는 몰라도 안 오면 뭐 굶겠으니까. 네. 처음에는 부산으로 갔어요. 네. 폐물만 팔아먹는 거지, 갖고 온 거. 네. 이제 그 한두 것도 없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통영을 거쳐서 전라도로 갔어요. 네, 전라도 예. 순천. 예, 예. 그래서 거쪽에는 피라민이 죽고 우리가 하나인 거 그랬어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예, 예. 피라민이 없었어요. 예. 전라도. 거기서 벌견이 구레니 뭐 상당히 멀어요. 예, 예. 멀리 새벽같이 가. 예. 그 시골집이 가서 뭐 달걀, 뭐 보리쌀 이런 거 뭐 이렇게 잡곡 뭐 이런 걸 다 사서 싸게 사서 이고 네. 내 동생은 이고 난 지게 지고 네. 순천시에 와서 네. 그 장돌백으로 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붙여서 파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네.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머리를 써가지고 얇은 거 고생스럽게 그렇고 뭐. 나한테는 자기가 부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자기 아들이 19살인데 우리 저 다른 거 돈 버는 방법이 있다. 강릉 튀기는 거. 예. 뻥튀기. 그게 예. 없어. 그 당시 거긴 없었고 순천에는. 오죽하면 꿈을 몰라. 꿈 씹는 게 없어. 이거 강릉 기계를 내가 하나 사올 테니까 여기서 강릉 튀겨서 팔아라. 그럴듯해요. 가래떡을 네. 가래떡을 빼. 네. 근데 가래떡에다 그 먹는 색소가 있어요. 네.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런 색소를 넣어서 하면 그거를 쓸어서 토막을 네. 조그맣게 써갖고 말려요. 네. 근데 그걸 튀기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이게 처음 보는 거지. 이게 엄청난 과자야. 거기다 설탕을 쳐서 이렇게 하니까 달고 뭐. 그것도 뭐 애들이 못 먹어서 난리야. 아유, 대박이 났군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시골에도 또 그 좀 개화된 사람들이 네. 와서 그 기계를 좀 살 수 없냐고. 네. 그 아버지가 가서 기계를 이제 여러 대 사오는 거야. 네. 부산 가서. 네. 사갖고 이제 그 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네. 개성 그 저 할아버지 장돌백이 기질이 있어갖고 네. 아버지 무조건 그 가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시골에서 그 가서 돼지를 잡아. 네.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관에다가 이 그때는 냉동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이 고기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뱃속에다가 예. 숯을 넣어요. 예. 그 또 위에도 숯을 넣고 그러면 안 상해. 그래서 그걸 해서 관에다 입고 네. 상위군인이 그때 많았어. 아, 예, 예. 뭐 다리 잘라진 사람. 예, 예. 그 사람을 의형제를 하나 맺었어요.
그래, 먹고 살 얘기는 별수다이 다 나오는 거지. 유경쟁 맺어서 형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태극기를 하나 사갖고 아, 관에다가 관이니까. 관에다 태극기를 놓고 그, 그 형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부산까지. 아. 그 여기고 뭐고 전부 자리 비우고 국군 죽어서 가는 거니까. 아래 돼지고기. 아래 돼지고기 놓고. 부산 가서 독고기로 팔고 에. 그 돈으로 끔. 에. 양담배 에. 끔 이런 거 그 양키 부대에서 나온 거. 내 나쁜 놈이지 그걸. 전라도에 내가 제일 먼저 보급을 한 거야. 끔 씹는 걸 못 믿더라고. 그때는 담배도 낮담배를 팔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조합에 가서 그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나 피라민인데 담배 한 그릇만 달라고. 학생이 이건 왜 필요하냐. 근데 피라민인데 팔아야 갔는데 살 돈은 없고 나 건영 질 수 없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지 담배 한 번은 권양식 줘. 난 그래서 그 전라도가 그렇게 정이 들어. 아니 권양 줘. 그래서 그,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네가 살렸다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오늘도 또 이렇게 그 아,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그 오늘은 그 방배추 선생님이 그 학창 시절에 얘기하고 또 이 전쟁통에 이제 피난 가서 겪으신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한번 이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